멈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 그대의 모습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그랩도 기타의 오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답하라 1988의 OST 기현의 세월이 가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연주를 느리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강의 진행되니까 타부학부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곡은 하프 다운 튜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섯 줄 모두 반음씩 내려서 튜닝을 해주세요. 자, 6번 줄부터 E플랫, A플랫, D플랫, G플랫, B플랫, E플랫. 자, 이렇게 튜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인트로 7마디 연주 천천히 보겠습니다. 3, 4. 다음 A 파트입니다. 3, 4. 다음 B 파트 보겠습니다. 3, 4. 파트는 스트럼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턴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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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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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 패턴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3, 4.
자, 다음 D 파트 기타 솔로 부분 천천히 보겠습니다. 3, 4. 이 파트는 C 파트와 같은 스트럼 패턴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 시작하기 한 마디 전부터 가보겠습니다. 3, 4. 마지막 아웃트로입니다. 3, 4. 네, 지금까지 기현의 세월이 가면을 배워왔습니다. 자, 연주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하부 악보와 영상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천천히 따라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즐거운 연습하시고요. 지금까지 그랬더 기타의 오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